예,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시 있고 그 뜻은 뭐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특징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that 얼마 전에 배운 뭐도 있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도 있죠. 관계대명사 that과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은 관계대명사절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that 뒷부분에 that 뒷부분에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없다 했습니까?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하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렇죠? 뭔가가 그 녀석이 있으면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하고 잘못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었죠. 반면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뒷부분이 완벽하다 했습니까?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모두 다 있다 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설명들 쭉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칼질학이네요, A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그렇죠?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만 한다라 거. 우리는 지구를 구해야만 한다를 다짜 떼버리고 겁맞는 거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슈죠. 그래서 그것은 확실해라는 얘기죠. 그것은 확실하다. It is certain. 뭐가요? 그렇죠.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이거 좀 이따가 그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두어 보시고요. 그렇습니까? It is certain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그럼 계속해서 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데요. 오케이. 누구는 나는 무엇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을 뭐 한다? 믿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완벽한 문장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 완벽한 문장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만 한다. 마찬가지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다?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s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명사구라 그래요. 명사절이라 그래요. 그렇죠. 절이라 그런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뭘요?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 I believe that we should. 그럼 좀 이따가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가하다 찾아오라고 했죠? 참가하다 뭐도 했고 그렇죠. join in 이라고 보통 쓰죠. join in the club. join in. 또 뭐? 피로 시작하지? participate in이죠. participate in. 존나 길다가 아니고요. participate in. 그다음 여기 나오는 뭐?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가다. 또 A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A로 시작하는 건 뭔데? 아, attend? 오. 그렇죠. attend in 이렇게 쓰죠. 저거 나와 있길 그냥 attend in the meeting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요. 와우. 끝내야 돼. 그렇죠. 오. 그렇죠.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답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제목입니다. Mary with me가 아니고 Mary 믿듯이 이걸 같이 그 문법 할때 Mary, attend, discuss 이런 것들. Discuss가 뭐죠? Discuss. 이건 disgust고요. Disgust가 역겨운이고요. Discuss. Discuss 몰라요.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해야지.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됩니다. Discuss the problem, attend the meeting, marry me. 그러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그 소식은 자니 마라톤에 처음 참가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죠. 무엇은이군요. 그 소식은 뭐다? 자니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그러면 이 부분, 잔이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 이란 말은, 잔은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다. 완벽합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의미가 전달을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소식은, The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The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그러면,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Okay, then we should save the earth.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김다은,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certain? 이라고 묻는데, 이거. What is certain? 뭐가 확실한데?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is certain?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모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답을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is certain.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너무 길어서? 그렇죠. 주어가 너무 길어서. 이와 같이, 뭐랑? 그렇죠.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 가주어, 진주어 구분하면 또 다른 형태도 생각나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이런 형태도 있어. 읽어볼까요?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어떻다? 좋다. 뭐가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다. 만들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좋다. It is good. 네가 그렇죠. For you. 뭐 하는 것? To exercise regularly.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이 표현은 뭐하고 같다? It is good that, 그렇죠. You exercise regularly. 하고 똑같은 걸로. 됐습니까? 뭔가 쭉쭉쭉쭉 이어집니까? 그렇죠. 이거를 뭘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이걸 보고는 to 부정사에 무슨 영용법으로서 명사적용법으로서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얘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2 때 뭐라고 배웠더라? 부가의문문. Are you? You don't like it? Do you? 이게 부가의문문이고 얘를 보고 제목은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배웠죠. 의미상의 주어 하면 이거 쓸 때도 있고 뭐쓸 때도 있었더라. 그렇죠. of you 쓰는 경우도 있었죠. of you, for you 아니면 of you. 됐습니다. 다 까먹었죠. 할 날이 올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of you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경우,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다고, it is kind of you to say so 이런 경우에 of를 썼었죠. it is kind of you, it is kind 어떻다, 친절하다. 이 경우에는 왜 for you를 쓰냐? 굿이 you가 굿인 거야. to exercise regularly가 굿인 거야.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for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it is kind of you to say so 할 때는 you are kind야. to say so is kind야. you are kind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f you를 쓴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의미상의 주어였는데 다시 무슨 상의 주어? 무슨 상의 주어? 묵법상의 주어로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니까? 문장을 끌고 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이 경우에는 됐습니다. 이렇게 뚝 연결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B. 뭐 얼마든 말을 쓰라고 있네요. 치돈이 뭐든가 치돈. 오케이, 바람 피우다는 cheat on the test. 한번 cheat on the test.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Don't cheat on me. 뭐가? 날 보고 바람 피지 마. 근데 cheat on me가 아니고 cheat on the test죠. 그러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겠죠. 그러니까 cheat on the test. 와. 오케이, 우리가 근데 콩글리시로 뭐라고 보통 합니까?
아니, 콩글리시로 시험 칠때뭐하지마그렇죠컨닝은콩글리시야나원래컨닝은교활한약삭빠른이런형용사입니다나컨닝은콩글리시다나유튜브에뭐콩글리시뭐영국 남자인가거기에뭐콩글리시들려줬을때영국사람들의반응을보니까뭐스킨십이뭔것같아뭐이런거고스킨십이런거영어에없는단어예요나백미러이런거영어에없는단어예요리어뷰미러룸미러룸미러안에있는룸미러옆에있는거리어뷰미러사이드미러사이드미러이렇게얘기하잖아사이드미러이거없어요그렇죠네진화은부정행위하다컨닝이아니고그다음에블루웨일뭐정말블루웨일흰수염모래그렇죠흰수염모래죠그렇습니까세계에서가장큰동물이죠그렇습니까자그러면여기에전부 1,2,3,4 딱보니까뭐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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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있네요 that Mr. Cook has brought a new car is true 그래서일단뭔소리하는거야 Mr. Cook 씨가무엇을그렇죠새차를구입했다무슨뭐다그렇죠사실이다진실이다이러고있죠그러면이렇게얘기안하죠그렇죠그래서훨씬더영어를쓰는사람들이많이쓰는표현은뭐다 That Mr. Cook has bought a new car. 그렇습니까가주어진주어구문에대한얘기를하고있네요그렇습니까이번에 That Tommy didn't cheat on the test is true. 누가언제뭐했다는것은언제뭐다이러고있죠누가언제뭐했다라는건 Tommy 가과거의시험에서부정행위를하지않았다라는것은언제뭐다그렇죠현재의사실이다그렇습니까과거에뭐뭐했던행동이현재의사실일수있죠그렇습니까이건문법적으로설명하면얘를보고무슨절이라하냐면이부분이주인인것같아종인것같아그렇죠종이죠종그렇죠전체문장에종이죠그래서이부분을보고뭘한다종속절이라고그다음에얘를안만기로왔자뭐로만들었을때 It is true. It is true. 이문장의해석이다음이가시험에서부정행위를했다라했다로안끝나죠문장이했다를다짜떼버리고했다라는것그러니까다짜가떨어져나가고다른게붙는걸보고뭐라그런다종속이라그래요그렇습니까그리고전체문장의해석은뭐로끝나요사실이다얘는뜻이안변하죠이부분을보고그러면얘를보고뭐라그러겠어주절이라고얘기하죠그렇습니까주절과종속절로이루어지는접속사가있는그중에서명사절이끄는 that 에대한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s certain 누가코알라가뭐한대요잔대죠대략19시간하루에19시간정도잔다라는것은어떻다그렇죠확실하다이러고있죠그렇습니다그래서이문장은이렇게안쓰고어떻게쓴다 It is certain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s certain 이걸두번얘기했죠그렇습니다 It is certain that 답이뭔지알죠 It is certain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그다음에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n the world is true 누가뭐라는것은흰수염고래가세계에서제일큰동물이라는것은사실이다이렇게안쓰고 it is true 이렇게쓰죠 it is true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n the world 굳이여기 sea 를안빼도됩니다 the largest animals in the world 해도되죠근데왜바다에는이렇게거대한동물이살수있지왜육지에는이만한동물이없지바다가넓기때문에그렇다또차지하고있기때문에공간이넓기때문에몸집을막불려댄다또많이먹을거리가풍부하기때문이다많이먹다보니까덩치가커졌다또산소량이훨씬더바닷속이적기때문에많기때문에산소량이관계가있을것이다또이런과학적호기심이게중요하죠왜바다에는이렇게덩치큰동물이살수있지왜육지에는이만한녀석이없지
많이 커서. 아, 많이 먹고 잘 커서. 바다에는 지하까지. 바다에 지하까지 있기 때문에 땅 파고 애들이, 고래들이 가끔씩 땅 파고 들어간다. 그렇죠. 또. 그리고 바닥이 깊어. 바닥이 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뒤죽박이 막 이렇게 돼도 된다. 몸을 떨어진다. 빌딩처럼 몸을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있을 수가 있다. 또. 육지는 지하가 없어. 뭐라고? 아, 육지는 육지엔 지하가 없다. 육지도 지하는 있지. 아예 육지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바닷속엔 지하로 들어가기가 쉬운가? 시내가 시내가 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땅 뭐야 육지도 이렇게 공간이 넓잖아. 하늘에서 아니면 어? 아 위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비티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비티. 고래가 육지 위에 올라왔을 때를 사진으로 본적 있나요? 걔들 폐호흡하다, 폐호흡. 그치? 그럼 육지에서 살수 있어? 못 살아? 살수 있죠. 걔들 왜못 살아? 원래는 살수 있죠. 그쵸? 물고기는 육지에 올라오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걔들은 어감이 호흡을 하니까 물이 있어야죠.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잠깐 동안 살수 있지만.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면 어때? 몸이. 나요. 왜 뜨지? 부력 때문이지, 그치? 몸이 훨씬 더 어떻게 느껴져? 가볍게 느껴지잖아. 그렇죠? 몸의 밀도가 물의 밀도. 자, 뭐 고래만한 애가 육지에 올라오면은 엄청 중력을 많이 느끼겠지. 막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자기 몸이 눌리는 거지. 자기 몸 자체에 자기가 눌리는 거지. 그럼 호흡하기가. 여러분들 위에서 막 친구들이 막세 명, 네 명이 막 위에서 누우고 있어. 그렇죠? 편안하게 호흡도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렇죠? 숨쉴수 있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위에서 막 이렇게 눌러. 엄청난 힘으로. 숨쉴수 있겠어? 없죠. 그렇죠? 일단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덩치가 육지에서는. 자기 몸에 눌려서.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리고 뼈가 못 버티죠, 뼈가. 뼈가 더,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뼈가 진짜 굵고 진짜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먹고 있어야 될 걸. 먹는 것만 해야 될 걸. 그러니까, 육지에는 그 많은 녀석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옛날에 공룡들은 덩치가 컸는데? 죽었어. 왜 죽었지? 아, 일단, 다양한 여기까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공부지, 뭐.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 그래서, 이런 말을 포함시켜서 다시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오란 건 PT에 대한 얘기였죠. PT가 뭐예요? 동정, 연민, 불쌍한 일. 됐습니까? 그, 풀어서 생각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쌍한 일, 불쌍한 것을 PT라고 합니다. P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broke her leg. 일단 뭔 뜻이고, 그녀가 다리가 부러졌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it's a pity. 뭐다? 불쌍한 일이다. 그럼 이거 두개 합쳐서 무슨 말 만들란 얘기야? 그녀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어떤 일이다? 불쌍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불쌍한 일이에요. It's a pity. 누가 it's a pity 하고 지나가면 내가 뒤쫓아 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What is a pity? 라고 묻겠죠. What is a pity? 라는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야 되겠죠. 뭐라고 붙이면 돼? She broke her leg. 그래서 뭐가 완성됐냐? 불쌍한 일입니다. 뭐가요? 그녀가 그녀의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래서 뭐? 가주어? 진주어 주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that을 빼고 표현하고 싶어. 됐습니다. that 빼고, 그 다음에 나는 broke 안 쓰고 break 쓰고 싶어. 그렇죠?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불쌍한 일입니다. It's a pity. 누가? 그렇지. 눈치채면 for her. 뭐한 것? To break her leg.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It's a pity for her.
그녀에게 안 된 일이야. It's a pity for her. 뭐 한 건요? To break her leg. 다리가 부러진 거지. Yep. 여기에 어디다가? She broke herself. She broke. She broke herself.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Yeah, 격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야, 진짜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진짜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이렇게 하고 풀어졌으면 너 셀프했 되겠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진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이렇게 했으면 돼.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졌습니다. Okay, 그 다음에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하고 있네요.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너는 다음번에 더 잘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I believe. 난 뭐 한다. 그러면 나는 네가 다음번에 더 잘할 것이라 는 것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believ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이거 이때의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죠. believe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네 엄마가 요리사라? 는 것은 어떻다? 확실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수진이 엄마가 언제 요리사라는 게 언제 확실한 거야? 현재 요리사라는 것이 현재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영어로 뭐죠? 쿡이죠. 그러면 확실합니다. It is certain. 자꾸 누가 지나가면 뒤쫓아가면서 what이라고 물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that mom is a cook.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이가 빠졌네. Is mom is a It's certain that his mom is a cook.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고 있다는 것을 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starve의 뜻이 뭐든가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그렇죠, 동사죠. 됐습니다. 동사는 동사답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starve가 굶는 이었으면 굶다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 be starve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way의 뜻이 뭐예요? way 그렇죠. 얘도 동사니까 동사답게 쓰고 그 다음에 cost는 뭔 뜻이었어요? 비용이 얼마 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동사답게 쓰세요. 오케이, 일단 먹은 칼질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라 그런 것을 안다죠. 그래서 나는 언제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언제 굶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현재 안다? I know. I know 이러고 지나가면 What do you know? 라면서 뒤로 뭐 그쪽에서 I know that many people starve. 그렇습니까? I know that many people starve. 하든지 are starving 하든지 됐습니까? are starving이 좀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I know that many people are starving 뭐 now 뭐 이런 말들 넣으면 되겠죠. I know that many people are starving now.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that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인데 when, as, while도 있고, 조금 얘기하려면, before, after, until, since도 있고, 여기까지겠네요.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는 많아서 두 개의 포커스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when, as, while입니다. when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when이 몇 개 있는지 잠깐 보면, 순서대로 잠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when에 대해서, 그러니까 when, as, while은 시간의 접속사다. 그 중에 when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when에 대해서만. 제일 먼저 배운 when은 뭐, 그렇죠. 언제죠, 언제. when do you go? 이렇게 쓰이죠. when, 너 언제 거기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본다. 시작은 when will you go there? 뭐 이렇게 하겠죠. 언제 거기 갈 거야? 이렇게 물을 때, when 뒤에 will you go? 의문문에 어순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배운 when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뭐뭐 할 때. 됐습니까? 그럼 네가 거기 가게 될 때는 뭐였어요? 네가 거기 갈 때 when you will go there 이렇게 하면 땡 탈락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알죠. 그렇습니까?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그 다음에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가 됐는 뭐가 있었더라? 오, 관계부사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관계부사 뜻은 뭐예요? 없습니다. 뜻은 없죠. 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first. 이거 있죠.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first. 나는 기억하도 모를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그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이 문장 두 개로 나누면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여기에 when이 와야 될지, which가 와야 될지,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왜 when이 못 오, which가 못 오고 왜 when이냐, 어떻게 하냐. 이걸 두 개로 나눠보면 내가 when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두 개로 나누면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I met you first on the day. 그렇죠? 캘린사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얘가 이거 두 개로 나눌 때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는 항상 관계가 뒤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죠. 얘는 명사죠. 그렇죠? 얘가 무슨 절이에요? 얘 형용사절이죠. 어떤 시죠? 어떤 시를 꾸미고 받으려면 당연히 얘는 뭐라 해야 돼? 명사라 해야 되죠. 근데 얘가 그냥 명사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끌려 들어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끌려들어가는 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끌려가. I met you first today가 아니고 I met you first on the day. 그래서 이 When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On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바로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뭐할 때.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when이 더 있나요? 앞으로 남은 when은 더 없습니다. 이세 가지 when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도 뭐하고 똑같은 뜻? as는 무슨 뜻일 때도 있고 when이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다? while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as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as는 제일 먼저 배운 as는 이런 as일 거예요. I am as as you. 이거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 I was hungry, I ate it.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as I was 10, I met her. 이거 배웠어요. 자, I am as tall as you 할 때, 이거, 이 as는 so란 뜻입니다. 매우란 뜻으로 쓰였어요. 나는 매우 키가 커. 이런 뜻이에요. 이 as 말고, 이 as는 너처럼, 너만큼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manner, 방식. 내가 큰데 어떤 방식으로 키가 크다? 너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색하지만 영어스럽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와 같은 방식으로 키가 크다? 그래서 이걸 보고, manner의 as랍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Do it, as I said. 이런 거. Do it, 그거 해. As I said. 내가 말했던 것대로.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럴 때 as가. 그거 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했던 대로, as I said. 이럴 때 as. 이런 거고. Manner의 as, 방법의 as. 뭐 이런 말이 어려우면, 누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의 as가 있다. 대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as I was hungry, I ate it. 이때 as는 뭔 뜻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었다. 이 as는 뭐로 바꿀 수 있죠? because죠. 그렇죠. 이걸 reason의 as라고 하죠. reason, 이유의 as. 내가 배가 고팠던 게 이유가 되어서 먹었습니다. because로 바꿀 수 있는 as. 그 다음에 as I was 10, I met her. 내가 10살.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as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이 녀석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이래다 뜯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en did you meet her? 이거 있죠. When did you meet her? 그러니까 이 속에는 will이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여기에는 will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도 뭐, 여기 원래 as you are가 생각했거든요. As you are. 만약에 I will be as tall as you will be. will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여기에는 will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맞죠?
의무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will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I will remember the day when I will meet you first. 내가 너를 처음에 만나게, 처음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여기 will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will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ill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공통점도 쭉 있죠. 시간의 부사전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 대한 얘기. 또. while, 무슨 뜻입니까, while?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이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자, while은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배웠어. while의 뜻은.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건데, 조금 이따 배울 걸 미리 잠깐 얘기하면, while은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 while 이 뜻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이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일 때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있다. 미리 알아두시고, 좀 이따 나오면 그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설명. when은 뭐뭐 할 때?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조건은 when 뒤에 어순이 어떻다? 묻지 않는 어순이고, 그쵸? when I was 10. 뭐, when I go there.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 가게 될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Fred wasn't there. 내가 언제 극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렇죠. 과거에 극장에 도착했을 때, Fred는 언제 거기 없었다? 과거에 없었다. 그렇죠. 내가 도착했던 그 과거 시점에, Fred는 거기 없었다. 그럼 이제 나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did you arrive at the theater? 언제 극장에 도착했니? 내가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Fred는 거기 없었어. 그러면 이제 나 듣고 싶다고요.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래? 아니 우리말로 먼저 그러면 Fred은 언제 거기에 없었니?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까? 이래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n wasn't Fred there가 되는 거죠. When wasn't Fred there? When wasn't he there? 그럼 언제 거기 없었는데?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서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간의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 이자 주절이겠어? 종속절이겠어? 주인이야? 종이야? 종이죠. 종속절이고 Fred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다가 그대로 유지되죠. 주절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이게 없으면 나는 극장에 도착했었다죠. 그렇죠. 근데 다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반대. 얘가 들어가니까 도착했을 다 떨어지고 도착했을 때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종속절이라고 얘기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뭐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고 as가 while과 같은 때가 같은 뜻을 가질 때도 있고 뭐와 같은 뜻을 가질 때가 있다. when과 같은 뜻을 가질 때가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럴 때 as를 보고 time의 as라고 합니다. 그래서 we all 그리고 we all wave goodbye to Anne as she drove away. 자 이번에는 특징은 뭐냐? 이번에는 무슨 절이 먼저 나왔어? 무슨 절이 먼저 나왔습니까? 그렇죠. 주절이 먼저 나온 거죠. 주절이 이거 이 문장도 마찬가지. 주절이 먼저 나와서 Fred wasn't there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좀 더 자연스럽냐? 종속절이 먼저 나오는 게 해석하기에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습니까? Fred는 거기 없었어. 내가 국장에 도착했을 때 이거보다는 내가 국장에 도착했을 때 Fred는 거기 없었어.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종속절이 먼저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주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N에게 뭐 했다? 웨이브드. 뭐 했다? 이거 했다면 손을 흔들다. 웨이브는 파도란 뜻도 있지만 뭐 하다? 손을 흔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웨이브 굿바이. 손을 흔들면 작별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웨이브 굿바이. 그 우리 모두는 N에게 언제 손을 흔들면 작별 인사했어? 과거에. 그래서 누가 뭐 할 때 그녀가 차를 타고 멀리 갈 때 이 말이죠. 차 타고 갈 때 가는 동안 이런 뜻이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차를 타고 부모님한테 안녕 했단 말이죠. 여기에 as의 뜻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 근데
거기에 당연히 수제가 뭐야? 과거죠. 아? 나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주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Mom made cookies. 누가 뭐 했다? 엄마가 쿠키를 만드셨죠? While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렇죠. 내가 샤워, taking a shower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쿠키를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while I was taking a showe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n did mom make cookies? 언제 쿠키를 만드셨니? 내가 샤워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에서 뭐라 그런다? 시간에 부사를 해봤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en did you all wave goodbye to Anne? 언제, 이 말이죠. 언제 모두 Anne에게 잡혀, 손님이 잡혀진 했니? 그니, 그녀가 차를 타고 멀리 가는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접속사, 영어 문장의 특징은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이 나오죠. 먼저 얘기 납니다. 우리는 끝에, 내가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 이런 문장이고,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끝에 바꾸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미리 지금부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샤워하는 중이었다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샤워하는 동안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얘기해야 될 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선 실제적으로 모두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듬더듬거리네. I know when he will go there. 뭐야? 네. I will meet him when he will go there. 이거요?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했어요? 나 안 되죠. 뭐라 돼요? 언제 거기 갈지, 언제 거기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I will meet him when he will go there. 이거 뭔 소리야? 나는 나 그를 만날 거야. 뭔가 거기 갈 때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는 이상하죠. 두 번째 거 이상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르쳐 줄거 시간의 부서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문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 주면 많은 학생들이 뭔 짓을 하냐. 아, 웬 뒤에는 will이 오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일 때 우리가 끊어읽기라는 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두 문장 각각 끊어읽기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누가 뭐 한다? 나는 안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o you know죠? 이건 What do you know?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이란 뭐에 대한 대답일 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렇죠? When이나 뭐 How long 이런 것들이죠. Until when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When에 대한 대답일 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다? 얘는 영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냐. 이렇게 어순이 바뀐 걸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두 문장을 분리하면 뭡니까 이거? 뭐 더하기? I know 더하기 When will he go there 거죠. 그는 언제 거기 갈 거니라고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When will he go there 였죠. 그렇죠. 그럼 얘는 간접의, 직접의 문문이 간접의 문문 되고, 어쨌든 간접의 문문은 뭐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when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읽히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끊어읽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이 문장 같은 게 끊어읽기 하면 I will meet 할 거예요. 누구를? 그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가 될 건데?
When will you meet him이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럼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대신하니까 이걸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끄덕끄덕 한 사람 딱 맞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중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최고 난이도로, 알겠습니까? 아무리 100점 방진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구성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뭐,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세안 설명은 다, 중요한 것까지 다, 여기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요리법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친구 보이죠?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그렇죠. 레시피죠. 그래서 레시피. 레시피라고 많이 얘기하죠. 레시피. 레시피의 뜻은 잘 안 해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탐과 터니는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큰 울음소리를 들었다. 뭐, 볼 거 없고요. 데키가 쇼핑하러 갈 때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키가 언제 쇼핑하러 간다는 얘기인 거고? 미래에 갈 거라는데, 이거 틀렸네, 이거 책이. 그쵸? 요거 고치세요. 밀고로 고쳐야 되겠죠, 그쵸? 아, 이 새끼들. 안 속네. 상기 좀 치려고 그랬더니. 비트코인 좀 팔아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속네. 그니까, 예. 저쪽에 보물성 침몰 했는데 내가 건질 거라고 사기 칠라 그랬더니 좀 배운 놈들이라서 안 속네. 그 다음 B. 관로 안에서 알만한 배열하라는 거네. 알만한 미니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 없고요. I heard a strange voice. The voice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It began to rain. 됐습니까? 여기에 rain의 뜻은, rain만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비 내리다죠, 이거. 맞습니까? 동사로 쓰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해야 될 건 명형 부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명, 형, 부 해오세요. 맞습니까? 숙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1 때 배웠던 거,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는지. 맞습니까? 막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Somebody broke the window 보이고요. 그 다음에 card 보이고 뭐. 예. 그 다음에, I watch TV while he listens to the radio. I'm shy when I meet new people.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응답이 없었다. 내가 언제 짐한테 전화했을 때? 언제 응답이 없었어?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에 있지? 조심해야 되는데. 그는 공부하면서 때때로 응답을 듣는다. 그가 언제 공부하는지. 언제, 그쵸. 이거는 그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 그쵸. 습관 팩트죠. 팩트 체크하는 거죠. 그에 대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제를 표현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의 접속성. when에 대한 대답을 봤고요. before, after, until, since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before, after까지는 원래 포커스 73에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before, after까지는 같이 해도 되고 좀 많아서 그냥 일로 옮긴 건데 before, after, 뭐 when, while, as는 전부 성격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when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뭐 좀 디테일하게 보면 뭐 what time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when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은 왜 따로냐? unti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until은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죠. until when. 언제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까지, 공부할 때까지. 이거 until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 until when. 뭐 when이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어떤 뭐 일을 해야 할 기한, 마감 시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그냥 when이 아니고 until when. until when should I finish it?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nce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since부터 얘기해 볼까? 제일 먼저 만난 since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뭐뭐 이후로죠. 뭐뭐 이후로. 그렇죠? since는 모두 대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사실 문법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since는 모두 되고
전치사도 되고 모두 된다. 접속사도 됩니다. 뭐뭐 이후로 선생님 뭐 대충 써갖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뭐뭐 이후로인데 그러면 뭐 이걸 왜 굳이 나눠요 선생님? 굳이 나눈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뭐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since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since 어떤 것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얘기고요. 그럼 접속사로 쓰일 때는 since I came here 이런 거죠. Since I came here의 뜻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이런 뜻이죠. 그럼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지 않은 애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지 않은 애.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헤이.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죠. During last summer.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그렇죠. While you sleep. 그러면 during은 뭐겠어? 전치사겠어? 접속사겠어? 그렇죠. 전치사죠. 어떤 거 하는 거. 그럼 while은 이런 거 왔으니까 이런 거 접속사.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after도 그래요. 사실 after도. 9시 이후로 after 9. 내가 그늘 만난 이후로 after I met him. 이때는 접속사. 아, 이때는 전치사. 이때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before도 마찬가지예요. before 9. 9시 전에. before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도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동안 뭐 이후로는 쓸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뭐 구분 안 하죠. 근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전치사로 쓰인 거고 이건 접속사로 쓰인 거다.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른 녀석을 쓰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 뭐 for 3 days도 있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치사입니다.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뜻도 된다. sinc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어떤 것 이후로 누가 뭐뭐 했던 이후로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배웠고요. 근데 또 since가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죠. because의 뜻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뜻으로 다루겠다. 그렇죠.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일 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눴냐면 뭐 when이든 뭐 while이든 as든 before든 after든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since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시제랑 since 뒷부분은 종속절이죠. since 앞부분이 주절인데 주절의 시제가 보통 무슨 시제던가요? 이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 since가 쓰였던 대표적인 문장 I have known her since I was 10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I have known her since I was 10 내가 10살 때 이후로 그녀를 그래서 무슨 영역법 계속 적용법의 가장 큰 특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그렇죠, 이거 how long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내왔니? How long have you known her? Since I was 10.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100살이다. 그렇죠? 그럼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거야? 90년 동안 알고 지낸 거죠. 됐습니다. 90년 동안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for 90 years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100살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따로 분리한 이유는 si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무슨 뜻일 때? 뭐뭐 이후로란 뜻일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주로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됩니다. since는 since 그래서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될 때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될 때 since 절의 시제는 뭡니까? 그렇죠. 과거죠. When I was 10. 이건 뭔 뜻이야? 내가 10살이었을 때도. 그렇죠.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 말은 쿡 찍어 덩어리야. 쿡이죠. 하지만 since I was 10은 쿡 찍은 다음에 그렇죠. 덩어리가 되는 게 굵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미리 뭐 설명 다 했고요. 뭐라고 책에 되어 있는 겁니다. Before는
누가 뭐뭐 하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하기 전에 F는 누가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시험 쳤던 거죠 이거. 그쵸? 그래서 Jane walked in a bookstore. 조안이네요. 조안은 언제 서점에 일했다? 과거에 서점에서 일했다. After she left school. 그녀가 뭐한 이후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교 졸업 후에, 여기에, 만약에 학교를, 뭘 보고 선생님 학교 졸업했다는 거 알아요? 라고 물으신다, 물으실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뭘 보고 학교 졸업했다는 걸알수 있죠? left를 보고? after를 보고? 이거 학교에서 나온, 학교를 떠난 후에일 수도 있잖아. 학교를 떠난 후에, 학교 마치고 나서일 수도 있잖아. 방과 후에란 뜻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학교 갔다가 이거 졸업한 그녀가 졸업한 후에라는 뜻하고 그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라는 뜻일 때하고 전혀 다른 뜻이잖아. 근데 이 문장에 쓰이는 얘는 여기를 자세히 봤더니 확실하게 졸업한 후에 뭘 보고 내가 그걸 알수 있을까? 여기에 스쿨 학교지. 셀수 있어 없어? 아, 학교, 스쿨. There is school이야, there is a school이야. 그쵸, 할수 있잖아. 근데 왜 어가 없지?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학업이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학업 셀수 있어? 못 세죠? 그러니까 학업을 떠난 후에란 얘기는 그녀가 뭐한 후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졸업을 한 후에가 되는 거야. 뭘 보고 셀수 없는 명언이죠. 이거 어도 없고 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서점에서 일했다. 뭐한 후에 그녀가 학업을 마친 후에 졸업한 후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애프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애프터나 비포가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둘 중에 학업을 마친 게 먼저야? 서점에서 일한 게 먼저야? 학업을 마친 게 먼저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학업 마치고 나서 서점에서 일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둘다 과거긴 해. 그렇죠? 둘다 과거긴 한데 더 과거가 있죠. 그렇죠? 어느 게더 과거예요? Left school이 더 과거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한다? After she had left school. 이걸 보고 had left를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과거 완료. 됐습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가 둘 있을 때더 앞선 과거를 표현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after 같은 게 있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명확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뭐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When did Joan work in a bookstore? 이렇게 묻겠죠. 언제 서점에서 일했니? After she left school. 그녀가 학업을 마친 후에. 그니까 눈에 힘을 막 주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뭐 after, before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 문장을 before로 표현하고 싶어. 그렇죠? 여기다 before 넣으면 되죠? 아, 여기다 앞에다가 before? 그럼 해봐. Before Joan walked in a bookstore, 콤마, 그렇지. 콤마 안 넣으면 틀려. 종속절이 끝났다는 건 콤마를 꼭 써야 돼. 콤마, she left school.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ntil에 대한 얘기입니다. until.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은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하고 여기에 will, 쓰리 들어가기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ntil은 누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죠. 누가 뭐뭐 할 그냥 뭐뭐 할 때까지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자꾸 누가 뭐뭐 할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접속사를 배우고 있다. 주어 동사가 온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스스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얘기는 왜 붙였지? 뭐랑 비교하기 비교입니다. 비교.
얘랑 지금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a baby boy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굳이 왜 있는지를 굳이 왜 있는지를 그냥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걸 왜 이런 말을 넣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aby boy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누가 뭐 했대요? 어린 애기가 울었대죠. 그렇죠? 누가 뭐 할 때까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그럼 엄마가 딱 돌아왔을 때 애는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속 뭐뭐 할 때까지 계속 이 행동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비교할래다가 말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뭐랑 비교하려고 그랬냐면 by하고 원래 비교하려고 그랬어. 근데 비교하려다가 만 이유는 뭐냐? 자, until도 똑같이 내일까지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럼 내일까지는 뭐예요? 내일까지 until tomorrow. 자, 지금 이 until은 접속사야 전치사야? 이건 전치사죠. 어떤 것이 왔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면 전치사로서는 둘이 비교가 가능해. by tomorrow하고 until tomorrow가 뭐가 다르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 내 hand it the homework until tomorrow가 by tomorrow가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기는 뭐라 그랬나? by tomorrow라고 그렇죠. 내일까지 숙제 제출하는 행동을 계속하란 말이야. 완료하라는 얘기야. 완료하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까지 동작이 끝난 언제까지 끝났다고 얘기해 끝내라는 얘기할 땐 by를 쓰고 그 다음에 계속된 때는 until 쓰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내가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받는 이유는 얘들 둘 다 뭐일 때기 때문에 지금 전치사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뭐 계속 뭐뭐 한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세요. until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long did he cry? 오케이 이거 until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은 분 뭐라 그런다? until when? Did the boy cry? 됐습니까? 뭐라고 묻는다고? Until when did he cry? 언제까지 그 눈물 봤니? 언제까지 울었어? 이렇게 묻고 싶다. 언제 울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when 이라고 물었는데 until his mom came back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울었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가능한 얘기죠. 근데 묻는 사람이 언제 울었니가 아니고 언제까지 울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말고 뭘 쓸 수도 있다? until when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since에 대한 얘기 아까 설명했던 것도 나옵니다. since는 누가 뭐 했던 여기에 since 뒤에 주어 동사 근데 동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절의 시제는 뭐다?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다 라는 뜻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의미 왜 계속되는 의미를 나타내냐 since 덩어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how long 이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정보법이다 계속 경험법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로 현재 완료하시면 Andy has been sick since he came here. Andy가 아팠대죠 그렇죠 아프기 시작한 거 언젠데 과거인데 그렇죠 중간에 안 아픈 적 없고 지금 언제 현재 어떤 상태다 아픈 상태다 그래서 아픈 행동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 했죠 아픈 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since he came here 그가 여기에 온 거죠 그가 여기에 온 건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10년 전이든 뭐 3일 전이든 뭐 1분 전이든 하여튼 왔어요 여기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여기에 온 이유가 쭉 계속 아팠다. 그래서 이대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다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따끔하게 딱 좋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하우롱 has Andy been sick이죠. How long has he been sick?
How long has he been sick? 동사 동어리잖아요. 동사 동어리. 아니 간단하게 has Andy been sick? How long has Andy been sick? 응? 디드라매, 더드라매, 디드라 그랬어. 디드라 그랬거든. How long has Andy been sick? How long? 자 여러분 현재 완료시제 다 까먹었네요 지금 보니까. 어? 아니다고? 근데 왜 대답 못해? 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How long has he been sick? 얼마 동안 그는 아팠습니까? He has been sick since he came here. 특징은 잘 봐둬야 될 게 여기의 시제는 뭐고 현재 완료고 여기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지금 시간의 접속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 뭐가 안 나왔어? 원장머리 없이 위를 쓸 필요가 있더라도 위를 써서는 안 되고 현재 만약에 3인칭 단수가 구어면 현재 시제로 바꿔 써야 된다는 거. 동사의 S나 ES 중학생들이 무지하게 틀리고요. 학교 중학생들이 무지하게 틀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무지하게 내고 싶어 하겠죠. 일단 틀려봐라. 거기다 이제 간접 의문문까지 배우고 너 간접 의문 배웠잖아. 그렇죠? 막 섞어 놓으면 이제 아 웬디의 위로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간접 의문문인데 위로 들어가 있는데 보고 잘못 고르면 조지는 건데. 자 그래서 관료 안에 잘 맞는 것을 골라라. 뭐 too bad 어쩌고 저쩌고. 자 오케이.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자러 가. 자러 가고 나서 샤워해. 사랑하고 난 다음 사랑 풍성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you should wash your hands 어쩌고저쩌고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she was 10 years old 칼질하기고요 오케이 나는 5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쌤에게 보내기 전에 명령문이네요? 종이를 한 번 더 봐라. 살펴보다가 뭐예요? 살펴보다. Look over. Look over. 예, 그 다음에 너는 5kg을 줄일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해야만 한다.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문제 뭔가 오류가 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에? ING, keep. 그렇죠. You should keep exercising 해야 되겠죠. 물론 exercise가 운동이란 뜻도 있지만 운동하는 것이란 뜻이 자연스러우니까 exercise가 아니고 exercising 그렇죠. 민규 다 발견했네요. 됐습니까?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세희겠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take a walk가 뭔진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wash face가 뭔진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born이 뭐예요 born 태어나 다는 아니고 태어난이죠 그렇죠 뭐로부터 왔어요 원형이 뭐야 bear죠 bear for born 다 모르고 있네요. bear bone. 곰이죠, 곰. 그렇죠, 곰이네, 곰. 뭔 뜻이에요, 이건? 나타. 그렇죠, 새끼를 나타죠, 이거. 나타. 이거는 또 다른 뜻. 지금은 나왔단데요, 과거니까. 나왔다. 그럼 이것도 무슨 뜻도 있었더라, 이거?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죠. 이거 원형일 때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낳는 행동을 당한이니까 어떤 태어난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되게 잘하는 사람들 같네. 아무도 안 적네요. 역시 천재들. 와우.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적어, 빨리. 배어볼 브론
자, 아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졸리죠. 문법 책 난이도를 확 올려야 되겠어. 그치? 안 돼? 그는 떠나기 전에 그의 서류 가방을 꾸렸다. 그가 언제 떠나기 전에 언제 서류 가방을 꾸민 거지? 꾸린 거지? 과거에 떠나기 전에 과거에 꾸린 거죠. 뭔가? 뭐 꾸리다가 뭐지? 꾸리 한 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보세요. 때려 죽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 사람 계속해서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책을 읽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버스가 올 때까지? 과거에. 그때까지 과거에 읽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난 조건을 좀 걸겠어.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절부터 쓰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종속절부터 쓰세요. 오케이.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시험 문딩들 아빠죠. 이제 시간의 부사절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시간의 부사절 하고 나서 뭐 because나 이런 거 딴 거 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조건의 부사절을 하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네요. 똑똑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조건의 접속사 if, unless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if가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하겠다? if가? 그렇죠. 만약 라면일 때죠. 만약 뭐뭐 라면. 그리고 unless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이죠. 만약 아니라면.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일 때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if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if의 뜻을 배운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온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죠? 그렇죠. 인지 아닌지라는 거죠. 인지 아닌지 오케이. 이거는 문법 뭐 배울 때 했었냐? 일단 읽어볼까요? Do you know if you come? 뭔 소리야? 너는 아니 뭐를? 그렇죠. 그가 올지 안 올지를 아니 이거였고요. 이거는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였죠. 이건 아십니까?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ill he come?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그렇죠?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건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인데 여기에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었죠.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뭐로 만들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뭐뭐인지 아닌지라.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다. 이 녀석은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때 if 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이와 같이 will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when 뒤에 will이 못 온다 이렇게 익혀도 안 되죠. when 뒤에 뭐 확실하게 when do you know 이런 게 아니라 when do you know 이런 어순이면 확실히 의문문인 건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when 뭐 do you know when he will come 이거 대신에 do you know when he will come 이런 거 같다. 그럼 when 뒤에 will이 왜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do you know 더하기 when will he come을 합친 거죠. 언제 그거 올 거니. 이 when은
뭐야 그 시간의 부사대로 이끄는 게 아니고 간접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된 명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when은 의문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will이 올라올 수 있다. 마찬가지 if도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일 때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will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will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마냥 라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뒤에 will이 못 온다 이렇게는 익히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the gas can explode if it meets a flame 하고 있죠. 그러니까 explode가 뭐예요? 방역 그럼 pollution은 뭐하죠? 뭐라고? 그렇죠. 폭발하다 폭발하다. flame은 뭐예요? flame? 불꽃이죠. 화염. 그렇습니까? 화염. 그래서 the gas can explode. 지금 주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the gas can explode. 그래서 그 기체는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능력입니까? 가능성입니다라고 물으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possibility죠. may로 바꿔 쓸 수 있죠. the gas may explode. 폭발할 수도 있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if it meets a flame. 만약 그 가스가 뭐를 만나게 되면 flame을 만나게 된다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스가 무조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폭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가스가 화염을 만나는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unless에 대한 얘기는 unles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만약 아니라면 그래서 만약 아니라면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부정의 조건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ve been late for the meeting.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회의에 늦을 수도 있다. unless you hurry up. 만약 네가 hurry up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 you hurry up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on't hurry up.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해서 if not you hurry up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you hurry up에다가 not을 넣으면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you don't hurry up 되고 if you don't hurry up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조건과 뭐 시간이죠. 조건과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말 의미로 정리하면 뭐하고 뭐 많이 얘기했던 만약라면과 만약 아니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근데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좀 쉬워. 왜냐하면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떠올려야 되는 게 단어가 두 개죠. if하고 unless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건 되게 많았어. 그렇죠? 첫 번째 누가 뭐뭐 할 때 뭐도 있고 when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when하고 같은 뜻인 뭐 as, 그다음에 as하고 as의 또 다른 뜻인 while, 그렇죠? 또 before, after, 또 until 이런 것들 뭐 since 뒤에는 뭐 since는 뭐 거의 과거의 시제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will 쓰거나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뭐 will 쓰거나 이런 걱정 없지만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죠.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의 부사절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대신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은 간단하게 If you don't walk fast, you will miss the bus. 이런 거 있죠. If you will not walk fast,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미래에 더 빠르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너는 미래에 버스를 놓칠 것이다. 헤이, 이것도 언제 일이고, 이것도 미래 일이고, 네가 버스를 놓치게 되는 것도 다 언제 일인데, 미래 일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 시간의 부사들과 조건의 부사들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것은 뭐라고도 설명하느냐?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책도 있느냐? 시제 일치의 뭐다? 예외다 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면에 만약 라면에는 면도 있고 스프도 있고 건더기도 있지만 will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도 마찬가지. 끊어읽기를 해봐야 됩니다. 끊어읽기 했을 때, 어, 인사 듣고 싶은 뭘까? 어, when 이래, 이거. 그 속에는 will이, 그 속에 will. 그 속에 will이 있을 때, 그 주절에 will이, 이렇게 막 가르쳐주면 가끔씩, 주절에 들어있는 will, 예를 보고 막 시비 막 걸어요. 아이씨, 분명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왜 will이 있는 거? 이건 주절이죠, 주절. 됐습니까? 부사들 안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잘 많이들 실수하는 거니까 뭐 하도 윌 넣지 마라 윌 넣지 마라 하니까 여기 있는 윌 가지고 막 시비 거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절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speak loudly 날 거고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네요. Let's go. 그 다음에 I can't hear.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파티에 올 거니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urn off the computer. 오케이. 자 여기에는 아 이거는 힌트 주지 말자. 힌트 둘레다 말아야지. 이거 무슨 문이야? 힌트 조금만. 이건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you한테 하는 거죠. 힌트 다 줬어요. 그러면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버릴 거야. 그 다음에 If you aren't busy now, we can have lunch together. 그 다음에 Unless I see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내가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빌려줄 수 있다. 네가 언제 돈이 필요하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 빌려줄 수 있다? 미래. 현재 또는 미래에 빌려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내가 바쁘지 않다면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언제 바쁘지 않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바쁘지 않다면 내가 너를 언제 도울 것이다? 현재 또는 미래. 여기에 돕는다가 아니고 도울게 했으니까 언제 돕겠다는 얘기야? 미래에 돕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단락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또 같은 규칙, 뭔가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하나를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규칙과 자유로운 이후의 접속사 because, add, since입니다. 어? add도 아까 나왔고 since도 아까 나왔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다 얘기했죠. add도 reason에 as가 있다 했죠. 이후에 as. as가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는 경우. since도 마찬가지. since의 첫 번째 뜻은 뭐뭐 이후로지만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되기도 한다. because. 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as의 미주코 놓고 어떤 문장 속에 있는 as의 미주코 놓고 이 as랑 같은 뜻으로 쓰는 걸 골라라. 아니면 다른 뜻으로 쓰는 걸 골라라. since도 마찬가지죠. since도 이게 뭐뭐 이후로란 뜻이게 아니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단문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문장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겠고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며 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 말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because 뒤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뭡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이 온단 말이야.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원인이 온다. 그 다음에 because of로 바꿨을 수 있으며 because는 뭐고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because of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한번 길어봤자 it 같은 걸로 바꿨을 수 it이나 them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들이 온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Mike got a call because he took a call back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가 언제 감기 걸렸대요? 과거에 감기 걸렸죠? 그렇죠. 그가 언제 차가운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차가운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가만 따지고 보면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좀 더 과거가 있죠. 그렇죠? 차가운 목욕을 하고 나서 감기 걸린 거야? 감기 걸리고 나서 차가운 목욕한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지 정확할까? 그렇죠. He had X까지는 아니고 이 부분을 뭐로 쓸 수도 있다. He had taken a cold shower. Mike got a call because he had taken a cold bath.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선후 관계를, 앞뒤 관계를, 시간의 흐름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둘 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도 된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그가 차가운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섞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감기 걸린 거야? 뭐 때문에? 차가운 목욕 그것 때문에 걸린 거죠. 그것.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My got a cold because of a cold bath.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Because of 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Because of가 와야 되는데 because를 쓴다든지 아니 반대로 because를 써야 되는데 because of를 쓴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ile last summer While last summer 해야 하는데 안 돼요.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여름 동안이라는 얘기하고 싶은데 while last summer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Yeah.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Because of cold bath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다. 그러니까 자 as와 since도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s의 뜻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그쵸. 전부 when에 대한 대답이었죠.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because하고 같은 뜻이 되기도 하고 since. since 뒤에 과거 시제가 왔을 때 누가 과거에 뭐뭐 한 이후로 라는 뜻도 되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된다. I like basketball. 난 뭘 좋아한답니까? 그렇죠. 농구를 좋아한대죠. 왜? as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반 친구들보다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다. basketball 왜 좋아하니? because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이렇게 무슨 절이 뒤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먼저 나가서 as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쉼표 I like basketball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since it was raining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we stayed indoors 우리는 어디에서 뭐 했다? 서 머물렀다 있습니까?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에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비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I lik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이 뭐죠? 공상과학 소설이죠. 맞습니다. fiction하고 non-fiction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걸? fiction. 어, 좋잖아. very good! fiction과 non-fiction의 차이점. 그렇죠. non-fiction은 실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영화 시작할 때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이렇게 단어를 골라가지고 그렇죠?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그럼 그건 픽션이야? 넌 픽션이야? 넌 픽션이야 말고 자 오케이 줄여서 사이언스 픽션을 줄여서 뭐라고 나왔다? 줄여서 사이파이라고 나왔죠 사이파이 SC 대시 FI, sci-fi, Wi-Fi 말고 sci-fi, Wi-Fi 말고 됐습니까? 사이언스픽션 sci-fi라고도 합니다. 앞에 SC 있고 FI 있으니까 It's very interesting. Because를 연결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read the book anymore. 여기 anymore의 뜻은 뭐예요? 더 이상. 더 이상이죠. Not anymore. 배웠죠, 어디서. 됐습니까?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Sam couldn't arrive on time. He overslept this morning. On time 뭐예요? 제 시간에도 그렇죠? 딱 제 시간에는 뭐예요? 딱 제 시간에 딱 여기에 바로 여기에 Right now. Right here. Right now. 딱 제 시간에 Right on time이겠죠. 그 다음에 overslept는 뭐겠어요? overslept 그렇죠. 늦잠 잤다 이 말이죠. overslept의 과거형이죠. I left at Tony. He made the funny looking snowman. 그렇습니까? Hey, left at 뭐였어요? left at 비웃다 같은 말이 뭐였더라? make 사용해보세요.
left hand 말고 같은 말. 어, 이, 예? 네, 메이크로 시작합니다. 네, 영정풀이에 했습니다. 아, 이거 기우짱 말고 놀리다. 그게 그겁니다. 아, 그래요? 티즈? 그러면 과연 재영이가 이 방을 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funny looking 뭐 했어? funny looking이 뭐야? funny looking? 웃겨 보이는 이 말이야. 웃겨 보이는. 오케이. 수는 치통이 있어서 결석했다. absent 반대말 뭐죠? 결석. absent 뜻이 뭐야? 결석. 무슨 시예요? 하다 썩한 하다 왜 어떡하지 그러면? 출석하시 출석하니 뭐였더라? 그래서 그렇죠 제가 구했네 됐습니다 absent 반대말 present 그래서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가 뭐였더라? be absent from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가 뭐였더라? be present at 일곱 번째입니다. 7번째. be absent from 여섯 번째인가?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그럼 이제 같은 말 가야지 이제 be present at 같은 말 그렇죠 attend죠 be absent from 같은 말은 그렇지 miss죠 오 very good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너무 무서워서 잠을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다 Penguins have a funny walk because of their short legs I studied hard yesterday because I had the English test 소라는 여유시간이 있어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소라가 언제 여유시간이 있어서 언제 책을 읽고 있어? 그렇죠. 누가? 예, 그들은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을 갔다. 근데 언제 걷고 싶어서? 과거에. 그래서 언제 공원 갔어? 과거에 갔죠. 누가?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접속사죠.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있는 접속사 파트에서 공통으로 이걸 쭉 하면서 공통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몇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쓸 수가 있고 접속사라는 게 누가 뭐 한다 하고 누가 뭐 한다를 합쳐주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 나온 거 그럼 이제 내가 뭔 얘기 하겠어 그렇죠 시제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77 네, 남은 시간은 문제 풀이 하세요 어? 뭐 이제 조금씩 더 타이트해질 거야. 사실 시험이 이제 50 며칠밖에 안 남았죠. 아, 49일 남았네. 많이 남았네. 그동안 45일 정도 남았는데. 12월 12일 날 시험이. 시험 끝이네. 다음 주쯤에 시험 대비 슬슬 시작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어느 아 여기 아니고 나왔구나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잘 아는 곳이죠? 아 몰라요? 일단 여러분들 공통으로 몇 과들이 쭉 있습니까? 8과들이 쭉 있죠? 그쵸? 8과 단어라고 해요 1번이라고 써있는 거죠 다음부터 시험 치겠죠? 다음부터 됐습니까? 네? 누가 뭐 이제 탈과 돌 들어왔다. 탈과 앞부분에. 90, 11이라. 네? 90, 11이라. 90, 11 벌써 시험 보면 얘기했어? 11은 보통 스페셜 유닛이라서 잘 안 들어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부장이 된다. 그래서 네? 부장이 된다. 그래서 기대해, 얘들아. 막 이러더라. 신나지? 막 이러면서. 니들은 시험 보면 안 나왔고? 예. 네. 알겠습니다.
시험 마무리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10일까지라 했지? 이게 가능해? 11번은 아마 문법이 없을 거다. 한번 확인해볼게. How was it? Very hard. Very hard. 보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공부해놔. 팔과. 너도 팔과 해야지. 팔과 본문 전번에 안 들어갔다니까. 8과부터 시작이야, 시험범위. 91일 아니야? 어허이. 아, 어떠니까요? 야, 니들 8과 문법도 안 들어갔잖아. 문법을 지나갈 리가 있나? 저번에도 5과 문법 안 들어갔어요. 아유. 안 들어갔다니까, 한번 얘기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웃기래서 자든지.